엔트브리입니다. 유리 씨, 김지훈 씨, 안녕하세요. 오. 깔끔하게 변신을 하셨어요, 또. 아, 아름답죠. 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이 변했지? 국내 한국에서도 2014년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해외까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혹시? 한복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국 남자에 대한 또 로망도 있으신 것 같고, 김지훈 씨가 또 그런 역할도 해주셨고, 풍짝이 좀 잘 맞지 않았나. 네. 네. 미국에서 어떤 팬분을 만나셨다고. 올랜도 쪽에를 제가 그냥 관광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진짜 공항에 이제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냥 미국 공항인데, 그 캐셔분이 흑인 아주머니셨어요. 계산하려고 딱 보더니 Are you 장보리? 이러는데 Are you 장보리라고 했어요? 아, 이거 진짜, NSG 아닌가요? 아, 진짜 정확하게 Are you 장보리? 네, 정말 이거 육수만 뽑으면 네. 아, 저도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신혼여행으로 이제 발리를 이제 갔는데 인도네시아 그 분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와. 이제 어디 나왔다 이제 배우라고. 아, 그래서 네. 와 진짜 내가 이쯤 가면 스타 된 건가? 아 근데 이렇게 정말 대박 드라마인 만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하면서 뭐? 괜찮습니까? 지금 이 상태 됐어요. 아, 네. 아 그때 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두 분이 소리 지르는 역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왜 능력 있는 체벌레 만나서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왜 죽어. 그냥 죽어버리라고. 검사를 했더니 성대 결절이 진짜 가수들만 오는 그러니까요. 결절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아까 제가 리허설하는 거 봤는데 노래를 너무 많이 하셔서 결절이 온 거 아니에요? 나 노래방이 아닌 줄 알았어.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아니, 사실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마이크 놓기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예상을 못 하셨어요, 혹시? 혹시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배상을 수상하기에는 조금 나이대가 좀 어린 편이니까 그런 가능성만 좀 빼면은 받지 않을까. 아 저는 정말 와 내 인생의 대상이라는 게 거론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거죠. 자 그래도 김지훈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장보리를 안 하려고 했다고요. 그랬었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싫었던 게 뭐냐면 아 저희 어머니가 너무 팬이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아 네가 팬이던데 집에 네 엄마가 아까 이런 말하더니 자꾸 드니까 따님분들이나 이제 제 또래 이런 분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드라마를 하고 싶었는데 대본을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죠. 하기를 정말 잘한 거 친 거 아니에요? 그쵸? 안 했으면 지금 아마 배 아파서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배 아팠겠구나.